좀더 깊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종학당이라는 곳입니다. 세종학당이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 가르치는 단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그 앱이 있어요. 이 세종 보케브러리 앱, 컨버세이션 앱, 그라마 트레이닝 앱,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구글이랑 애플, 저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근데 앱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종 학당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책들이 있습니다. 러닝 코리안도 있고, 여기 텍스트북도 있고, 이 텍스트북도 있고, 거기 보면 세종 비기너, 세종 한국어, 이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이것을 사용하시려면은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그 사인업을 하셔야 돼요. 저가 사인업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한국어로 하시면 좋고요. 주민등록증을 까먹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 완전 시민권자가 되신 분은, 그래서 한국 국적을 이제 상실하신 분은 이제 영어로 가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이 콘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teacher 또 섹션도 또 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국립국어원이거든요. 국립국어원인데,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책을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 다운로드 되는 책 중에서 이런 것이 나와요. 이제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그 코빗 나기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코리안 메디컬 드라마를 만들라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롤 플레이를 하라 그랬거든요. 한 명은 의사 되고 한 명은 환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아마존에서 그 청진기랑 그 다음에 그 이런 의사 가운복 하나 갖다 주고 해서 비디오 만들어서 제출하려 그러니까, 와, 애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수술하는 것도 하고 한국말도 뭐 이것도 쓰고, 왜냐하면 또 의사 되고 또 환자 되는 걸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또 레슨을 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레슨들이 있어요. 또 식당에서 어떻게 하는 거, 뭐 전화 어떻게 하는 레슨이 있는데, 이런 것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료입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I can the International Education Culture Network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 맺는 것이 뭐냐면 K 코스. 그래서 K 컬처 코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컬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코리안 뭐 할러데이 하면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코리안 푸먼 페스티벌, 그 김성수 회장님이 만드시는 거, 그래서 여기 추석에 대한 거를 또 이제 할수그 다운로드 받아서 또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문화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문화원, 그래서 이제 코리안 컬처럴 센터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코리안 컬처 뉴욕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저기 조 선생님이 이제 그 선생님 카카오팟에서 이제 그 뉴욕 센터에서 그 한국 영화 무료로 한다고 이제 링크를 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또 아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네요. 요거 예. Culture of Movie Night. 예. Free Korean Movie at Home. 예. To get a free link movies 여기 클릭하시면, 예, Watch it online. 예, 여기 하면 이 영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런 거는 이제 좀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거겠죠. 인사이드맨 같은 거는 이제 이거는 좀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영화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영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그 영화 서브타이틀이 되게 강하게도 나오고 또 한국에서 또 욕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영화를 룰은 첫째는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그 영화가 영어로 서브타이틀이 해석됐는지 안 봤는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문화원 요 사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레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육원. 있어서 이제 한국교육원이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가? 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육원도 있고, 세종학당도 있고, 국립국어원도 있고, 또, 여러 단체가 많은가? 왜냐하면은, 그 단체가, 이 누리한국어사단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국립국어원은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여기도 문화원이죠. 이것은 교육부에 속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달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단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교과 과정에 약간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어머니들이 알아서 아버님들이 알아서 우리 자녀한테 뭐가 가장 맞나 이제 이 교재들을 이제 자기가 훑어보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A 여기 링크에 들어가면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스터디 코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터디 코리안을 보면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한국어 학습, 온라인 학습도 있고, 그래서 레슨은 굉장히 많습니다. 레슨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레슨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어느 음식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음식이 많아서 뭘 먹을지를 모르듯이, 근데 이제 여기서 했듯이 자신에 맞는 과정을 통해 즐거운 한국 학습을 시작하세요. 교사로서, 어머니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아이의 그 재능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거를 찾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을 저희 어머니가 저 이제 키 크게 하려고 어렸을 때 우유, 계란, 그다음에 고등어, 거기다가 이제 또 비타민C 한다고 뭐 하고 또 코피 안 나게 한다고 녹경 준비했듯이, 어머니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한테 무슨 레슨을 해야지 우리 애가 가장 빨리 배울까?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선생님 보통 이제 한 30분, 1시간 정도 레슨 하려면은 보통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쓰나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제너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것이 저의 온라인 유튜브입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레슨 돼 있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애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해서 각 포인트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디펜던 할때 어디서 이런 교과 과정을 샀냐. 언제가 한국의 what are the major era? 고대, 고려, 조선, 현대. 이것이 언제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유튜브를 만드는 거, 요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상 요게 앱이거든요. 캠테지아라는 앱인데, 한 90불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군에서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다 제공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면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제 서브스크라이버가 한 26분이 안 됩니다. 혹시 저 구독하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제 학생들이 저보다 서브스크라이버가 더 많아요. 제가 이거 가르쳐 줘서 예를 들어서 먹방을 가르쳐 줬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케이팝 비디오를 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뭐그 케이팝 비디오 하나 했는데 뭐만명뭐 보는 애들도 있고, 뭐 먹방 하면은 친구들 한번 하면 막 2,000명씩 하는 애들도 있고, 학생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유명한 경우가 있는데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목적은 학생들을 하여튼간에 훌륭하게, 석세스풀하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선생님들이 또 레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벌써 저보다 더 많이 더 잘하시는 또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레슨이 이 한국 역사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제가
그 선생님들 그 K-12 그 교사 그 협의회다가 한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것이 없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링크를 주셔서 저기 제가 이거 찾은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들어가면 있죠. 죄송합니다. 이제 거북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은 재미있는 토등목사.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한국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거든요. 그래갖고 책으로 보기 있고 가나다라 보기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를 갖다가 받을 써 가지고 이거를 또 프린트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 가나다다 알고 한 단어가 한 예를 들어서 500개 내지 1000개 정도 되면은 뭐 1500개면 더 좋지만은 그때서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거 들어가서 봐서 당군 이제 업로드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읽고 하면은 이제 레벨 이제 이너미디얼 레벨 이제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한국 역사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효과적으로 이제 그 스팽글리시 베이비 왜또 내가 또 스페니쉬를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그 학교에 이제 수잔 스테판이라고 있는데 그 유펜 그 유니버시티 아이비 리그 스쿨이죠. 거기서 링귀스틱 그 마스터 디그리를 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한테도 멘토고 친구고 또 우리 옥스퍼드 아카데미 주임 교사인데 이분 스페니쉬 반에 들어가면은 그 스페니쉬 패싱 레이트가 거의 100%입니다. 여기 스페니쉬를 못 하는 애들이 그리고 자녀가 그두명 있는데 룩이랑 패트릭이 있는데 이 룩이랑 패트릭이 영어도 물론 여기서 백인 아이거든요. 근데 이 스테파니 원래 이 스페니쉬가 제2 외국어예요. 근데 아이가 스페니쉬도 하고 독일어까지 합니다. 아빠는 독일어 가르치고 엄마는 스페니쉬 가르치고 영어는 자기가 알아서 배우고 했는데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언어 몰입 교육 그 듀얼 랭귀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거 배웠던데 이분이 이제 CNN에서도 이제 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프랙티스를 위해서 이게 실질적인 레슨이거든요. 릴리전 클래스는 뭐냐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 스페니쉬 그 캐톨릭 교회에 데려가요. 거기서 애들을 그냥 성경을 스페니쉬로 그냥 읽게 해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 많이 되고 그다음에 책을 또 많이 읽어줍니다. 책은 왜냐하면은 책에 한국에서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언제 아 쓰고 어 쓰고 을, 리가 그거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뭐 이렇게 공식이 있지만은 그 공식을 또 외우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또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문법은 한 200단어 후에 시작돼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은 문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샘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국민학교 3, 4학년 되니까 계몽사에서 세계 위인전이랑 또 동네 뭐아그 동화 그거를 사다 줬거든요. 그거 읽다 보니까 그냥 문법은 자연적으로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지 문법은 성장합니다. 그거는 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버케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꼭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그 한국에 한번 가족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굉장히 달라져요. 한국어를 배운다 해야 돼. 왜또 그리고 한국이 또 요즘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발전됐고 하이텍이고 진짜 아주 좋은 데 가면 뭐 한국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저도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했던 것보다 재작년에 한번 한국 한번 딱 데려가 보니까 애들이 달라지죠. 언어도 배우는 태도도 달라지고 특히 교포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레슨입니다. 레슨 미디어 그러니까 뭐그
한국 영화도 영화나 저기 동화나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클래스 택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 제너레이션은 유튜브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있어요. 사실상 뭐 유튜브에 한국 레슨도 있고 유튜브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어떻게 허리 아프면 고치는 방법, 어떨 때 무슨 약을 먹는가, 뭐 컴퓨터는 어떻게 픽스하는가, 뭐 심지어는 뭐 하여튼간에 없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핑크퐁이 있는데, 핑크퐁에 보면은 그 미국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아, 이제 미국 거라는 건 이제 영어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 이 전래 동안 이제 청계 우리 이거 틀어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이 야호, 아, 한글이 야호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치면은 이제 나오겠는데, 한글이 야호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예, 베이비샥 와시 챌린지 이거. 이제 아기 상어 뚜뚜루뚜뚜 요 잠깐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Hands are nice. Wash your hands. Do-do-do-do-do. Wash your hands. Do-do-do-do-do. Rub your hands. Do-do-do-do. 근데 이게 왜 미국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듀얼 에듀케이션 있는 그 학생들이, 이거 모립 교육에 있는 애들이, 그 외국 학생들이 막 이거를 하고, 또 교포 애들은 뭐 물론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그 베이비 샤크, 그 핑크퐁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들 경우에는 이제 두근두근 한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근두근 한국어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랑 이것을 통해서 에피소드 1 through 4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굉장히 많, 또 여러 그 KBS나 또 다른 단체에서 만든 거, 드라마를 통해서, K-POP을 통해서 만든 것이 많습니다. 이 두근두근 한국어는 이 국립국어원이랑 같이 파트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근두근 한국어, 여기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두근두근 한국어를 찾아보면 여기에 관한 뭐라 그러나, 그 레슨 플랜이 있습니다. 거기다 워ksheet이 있어서 여기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고, 이렇게 간단한 문법 소개하는 것이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도와드릴 것은 이제 코리안 레슨 하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뭐 진짜 뭐 엄청 많고요. 예, 엄청 엄청 사실상 이거를 통해서 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아,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봤다가 또 subscribe해서 또돈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낙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재미한국 학교 협의회에 있는데, 이 낙스에서 보면은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고, 뭐 여기 SAT 수업 자료도 있고요. 이제 SAT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이제 SAT를 수업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QR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이제 소리가 나와요, 음성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여기 보면 이제 제위동포를 위한 한국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이 코스가, 근데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고학년을 위한 한국어 기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재미 한국어 협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한글 비디오도 링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들려면은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려 그러면 한몇 주, 정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제 기초 특히 하면은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이렇게 합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한국어를 배울 때이 가나다라 마바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구단처럼 생겼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구구단표 같이. 그래서 이제 특히 외국 학생들이랑 이제 그 어린아이들 이제 그 가리킬 때 보면은 그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라고, 미국 학교에서도 수학에서도 똑같이 구구단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라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외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으이, 그래서 그 춤추는 댄스,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이 또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데, 또 아니면 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차 파타하 또 율동으로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마셔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또 사운드가 또 나와요. 오 하고 그렇습니다. 나 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자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